주사로 고칠 건지 아니면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 어깨속 리모델링을 할 건지 내 몸을 지도처럼 잘 알 거야. 어깨는 날개입니다. 지금까지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는 라디오 특집 전주 MBC FM 94.3 또는 101.7MHz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함께합니다. 하루. 아나운서 임지훈입니다. 하루 TV인지 그것만 물어보세요. SK포드를 위협한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지금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낮 기온이 3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주후반이 되면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정체 구간보다도 작업 구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전에 강하게 내렸던 비 때문에 아직도 청주 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노면을 보수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작업으로 뒤로 2km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북충주에서 충주까지 2차로를 막고 도로 개량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 작업 여파로 뒤로 짧게 정체입니다. 대하량입니다. TV인지 그것만 물어보세요. SK 브로드밴드 협찬 안전운전 캠페인이었습니다. Hello. 자주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진짜 묻고 말고. 그럼 좀 서운하세요, 그럴 때? 어, 그냥 그러더니 하고 살아요. 그런 거예요. 이은영님, 아름다운 부부십니다. 헤아려 보니 저희는 올해 20주년인데 두 분처럼 사는 것도 재밌네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예, 정이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표현은 안 하더라도 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이게 뭐 그런 표현을 하고 타니까 아침 오늘 같은 날 달달한 걸 띄워드리면 이 기회에 한번 로맨틱 취지 손을 잡고 오늘 예, 들어주시고요. 뭐 없으면 아쉬운 대로 이 손이 그 이손이다 생각하고 지 손이라도 잡고 한번 들으시면 깍지라도 눈이 깨질 것 같아요. 저는 깍지 약 조용히 끼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예. 생각난 건데 앤 머레이라는 그 캐나다의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잖아요. 네. 이분 노래 중에서 You Need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가 그냥 어떻게 들으면 뭐 사랑에 대한 또는 뭐 신에 대한 노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앤 머레이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앤 머레이가 원래 그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노래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는데 남편이 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항상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내가 필요했을 때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었대. 아, 너무 멋져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출발하는 기분으로 예. 이 노래처럼 늘 서로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앤 머레이의 유니 디든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가족분 사랑하는 이 손을 꼭 잡으세요. 저희는 깍지를 끼죠.
You have my heart.